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한 시연어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주얼 스튜디오도 있지만 그 외에도 가볍고 쉽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저는 DVC++이랑 코드블록스를 주로 사용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코드블록스를 설치해서 기본적인 시연어 코드를 작성한 후에 컴파일 및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 화면이 찍히는 관계로 네, 제 영상은 네, 잠깐 제 얼굴은 네, 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코드블록스를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네, 브라우저를 이렇게 실행 하나 한번 해주시고요. 뭐 인터넷 익스플로어든 네, 크롬이든 네, 쓰시는 걸 선택을 하시고요. 물론 네이버나 구글에서 네, 코드블록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 네, 저는 이제 도메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블록스 점 이렇게 ORG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더 오픈 소스라고 되어 있고요. 크로스 플랫폼 프리시 C++ 앤 포털한 아이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요.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뭐 기본적으로 윈도우 이외에 다른 운영체제도 뭐 리눅스라든지 여타 다른 운영체제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C랑 C++, 포털한을 지원하는 아이디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약자죠. 통합, 쉽게 설명드리면 통합 개발 환경, 뭐 개발 툴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화면에서 현재 뭐 코드블록이 10.12 버전이라고 나오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이제 홈 피처 다운로드 포럼 위키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한 번씩 눌러보시고요. 먼저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상단 메뉴에서 다운을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에 보면 다운로드 더 바이너리 릴리스가 있고요. 바이너리는 쉽게 보면 EXE 파일,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회 되면 제가 바이너리 파일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바이너리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버전, SVN이라는 이제 버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취급되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볼수 있다는 건데,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설치만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다운로드 더 바이너리 릴리스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그 지원되는 플랫폼이 윈도우용 XP 비스타 7, 8, 10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는 32비트, 64비트, 그 다음에 맥 OS 10, 맥 OS X 버전 세 가지를 현재 지원한다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윈도우 기반으로 실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바로 그 윈도우, 그 다음에 그 XP 비슷한 버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블록스 셋업이라고 되어 있고 굉장히 뭐그 여러 가지 파일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첫 번째 거를 만약에 받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C 컴파일러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이제 통합적인 환경만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직접 이제 컴파일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민지 더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GCC 컴파일러라든지 다른 GC는 이제 공개형 C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게요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네 번째 거를 다운 받으시면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이제 시연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컴파일이 가능한데 이 다운로드 보면 이제 포스 허브라는 데가 있고 소스 포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 현재 업데이트된 게뭐 2017년 12월에 30일 날맨 마지막 업데이트 돼 있다라고 나오고요. 굳이 이제 다운받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요걸 받으셔서 이제 다양한 기본적인 이제 GCC 컴파일러 가지고, 그다음에 GDB라는 디버거 툴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 둘 중에, 아무 사이트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전독적으로 저는 소스포지를 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소스포지를 클릭해서 한번 다운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잠깐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가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스타트할 게 기다리라고 되어 있고, 메시지는 내 코드블록 다운로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상할 수 있다. exe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저런 메시지 나오기 때문에 계속 누르시고요.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용량이 86메가 정도 되네요. 폴더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 86메가로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죠. 네, 아직, 네. 네, 15초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4초 정도 남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폴더 다 완료가 되면 다시 이제 폴더를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코드블록스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죠. 코드블록스 17.12 민 GW 셋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88.21K 킬로바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설치를 하시겠다면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누르시면 되고요. Welcome to 코드블록스 셋업이라고 되어 있죠. 네, Next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 하라는 거죠. 네, GNU GPL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죠. 혹시 제가 기회 되면 설명드렸는데, 일단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소스 코드나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대신에 소스 코드를 사용한다든지 변형하기 때문에 소스를 공개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GNU GPL 라이센스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I agree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뭘 설치할 거냐 이렇게 쭉 나오죠. 네, 뭐 필요한 거 빼, 더 넣으시거나 빼셔도 되는데, 네, 요거 설치되는 것들 기본 설치 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 스페이스 리콰이어드 있죠. 네, 약그 설치되는 공간은 253메가 정도 된다는 거고요. 네, 넥스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되는 위치, 설치되는 위치가 시어너의 C 드라이버의 죄송합니다. C 드라이버의 프로그램 파일스에 코드블록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뭐 다른 어떤 이제 폴더 로 변경하시기 때문에 브라우저 누르셔서 변경하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 경로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톨 누르고요. 자, 그럼 이제 설치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설치가 끝나면요. 네, 코드블록 지금 실행할 거냐? 예, 눌러보겠습니다. 예, 누르셔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 예, 코드블록스 이렇게, 17.12 버전 실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이제 컴파일러 오토 딕션들 있죠. 컴파일러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검색하는데, 기본 툴은 이제 ID, 이라고 불러 아까 말씀드렸죠. 이그 개발 환경 자체에는 코드블록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컴파일러는 만약에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 비주얼 C++ 설치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컴파일러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뭐 전혀 설치가 되저제 컴퓨터는 지금 처음 설치를 하고 제가 일부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민GW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GCC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찾았다고 나오고요. 이걸로 이제 기본 컴파일러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다른 C 컴파일러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기본 값으로 하셔서 설치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K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타입으로 할 거냐, 뭐 주로 뭐 시연을 하신다든지 하게 되면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뭐 굳이 상관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노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OK 누르셔도 됩니다. 이
코드블록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처럼 여러 개를 엮어서 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거는 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것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다른 파일 없이 하나의 C 파일만 가지고 컴파일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쉬운 방법이 이제 파일 누르시고 이렇게 New 하시고요. 네, Empty 파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sharp, 뭐, include, standard, 뭐, io.head 하시고요. 그 다음에, hello world라는 거. 보통 이제 배우시면, 네, hello world를 가장 먼저 하시잖아요. 네, 뭐, 네, 그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main amps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중괄호 하고요. 네, 그 다음에 printf 하고요. 자, hello world라고 하고요. 백셀스 C 해서, 백셀스 N에서 한번 Hello World만 출력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저희가 그냥 빈 파일을 제가 열었기 때문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파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Save 파일을 하셔서 그냥 네, 일단은 네, 바탕화면에다가 네, test.c라고 제가 이렇게 저장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바탕화면에 test.c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컴파일해서 실행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실행만 하시는 경우에는 위에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빌드에 컴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컴파일 된 경우에 이제 런만 하시는 거고요. 요게 이제 빌드 앤 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빠르게 보시겠다고 하게 되면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빌드 앤런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도스 창이 나와서 네, 간단하게 네, 시어노 작성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프로그램, 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뭐, div, c++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할때이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한번 네,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만약에 간단하게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코드블록스를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